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전남인데요. 지역 소멸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을 만큼 심각합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은군 동광민의 한 경로당입니다. 90대 최고령 할머니부터 70대 막내 할머니까지 한자리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을 주민 30여 명의 평균 연령은 80살. 옛날에는 많이 살았는데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지금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고흥은 인구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으로 전국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대로 가면 30년 내 사람이 사는 마을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전남 지역 전체로 봐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 비중이 노인 인구 절반에도 못 미쳐 소멸 위험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인구 고령화 비율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인구 문제를 또 다룰 또 위원회도 이제 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범도민 분위기 확산을 위한 인구 문제 극복 범도민 추진 운동 본부를 지금 발족해서. 전남의 초고령화가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 위기론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